자, 박수 한번 치고 들어갑시다. 박수 한번 크게 쳐줘요. 진짜 매번 늘질 않는 거야, 박수. 어떤데? 10월 1일 날 지금 사랑전시가 예정되어 있죠. 네. 그래서 장동현 작가님도 이번 사랑전시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네. 작업은 굉장히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묻고 싶은 거는 이번 전시에 참여하게 되는 소감. 그냥 뭐 얼떨떨합니다. 그거가 사랑 전시 할래? 이렇게 했을 때 고사했던 이유가 이제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주제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데? 라는 게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작업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다시 해보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 이제 같이 하자라고 제안했던 게 이제 장동현 작가님인데, 너한테 이제 전화를 했을 때 이제 네가 칼같이 거절하길래 큰일 네. 났다. 아니, 근데 그냥 전시할래? 이러면 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랑 전시할 건데 할래? 이러니까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주제가 좀 무거웠구나. 저는 아예 이제 그 분야에선 점수가 좀 낮지 않나. 약간 나고 낙제점이지 않나. 그냥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서 자신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나도 마찬가지지. 나 지금 그림 그리는 거님 봐. 왜 함? 너가 뭘 하는데? 자,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가야 되니까 말좀 적당히 해줬으면 네, 좋겠어. 죄송해요. 학교에서 사회생활 많이 배웠어.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네. 장도경 작가님이 작업할 때 제일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거. 저는 사실 뭔가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작가론이나 뭐 작가적 맥락을 아직 완전히 완성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완성하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작업하면서 느낀 거는 어쨌든 내가 제일 우선적으로 어떤 그림에도 전부 다 통일성 있게 나타나는 내 그림의 특징은 화면의 조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뭐 면의 비례라든지 그런 걸 기반으로 다양한 매체를 섞기도 하고 필요 없으면 뭐안 섞기도 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번 그림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네. 한장 제출하잖아요. 네네. 이한 장을 조금 그냥 이제 맛보기식으로 네. 어떤 그림이 될 거다 하면서 미리 말로써 한번 설명해 줄수 있어요? 약간 이런 그림이 이렇게 나올 거니까 한번 기대 한번 해보셔라, 이런 느낌으로. 저는 배우는 걸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요점이 그거예요. 사랑은 기술이니까 배워야 되고 갈고 닦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요약하자면. 그래서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서 그 책을 읽었고 그 책을 갈아서 그림으로 만들었습니다. 책을 갈았군요. 네. 그래서 공방에서 한동안 믹서기 소리가 그렇게 웽맹거렸던 거군요. 네. 나 진짜 그거 되게 시끄러웠어. 막 팡팡 왕왕. 근데 어느 곳이든 두명 이상 모인 작업실에는 막 누군 못 받고 누구 사포질하고 그라인딩하고 다 그런 거지 뭐. 그건 맞아요. 장동현 작가님이 이번 전시에 도움이 될 법한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고 네. 그 책을 이제 오체 분실해서 갈아낸 다음에 네네. 그걸 활용해서 그림을 그려내신 거죠. 네. 기대가 됩니다. 어떤 작업이 어떻게 나올지 아직 저도 이제 완제품을 못 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네. 장도기현 작가님에게 사랑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냥 그건 것 같아요. 아직도 갈고 닦아야 되는 분야인 것 같아요. 뭔가 작가가 그림을 그릴 때뭐 아무 뜻 없이 그리는 그림도 있지만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거를 그림으로 화면에다가 풀어내는 걸 어떻게 세련되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이야기가 얼마나 근거가 있을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풀어내는 근육을 키우는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이때까지 내가 주고 싶은 사랑을 좀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 책에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책 읽고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이렇게나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요즘 근데 너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인 것 같아. 나도 그렇고 또 누구도 그렇고 내 주변 지인들도 그렇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에게도 그렇고 뭔가 내가 나를 아끼는 방법,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요즘 사람들이 조금 이제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 뭔가 삶이 바빠서 그런가 아니면 좀 팍팍해서 그런가 뭐가 됐든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요즘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는 게 되게 힘들어. 제가 자꾸 책 얘기해서 약간 책 홍보하러 나온 것 같긴 한데 그 책에도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 쉽지 않아진 것에 대한 사회적 맥락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 진짜 그런 것 같아. 요즘 근데 정말 간혹 가다가 아 저렇게 스스로를 잘 챙기고 자기애가 있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이제 발견하게 되면 되게 예뻐 보인다. 멋있죠. 존경할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배울 때 우리가 막 학생 때는 그냥 자기애에 빠져 있는 사람 되게 별로 안 좋아했죠. 근데 나이가 좀 들고 시대가 좀 바뀌고 나니까 스스로를 챙겨가면서 스스로를 사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를 알게 되니까 이제 그 가치가 좀 더 다시 보이는 것 같아. 어쨌든 너도 그렇게 사랑스러운 캐릭터는 아니고 너도 되게 음침하잖아. 너도 지금 모자 쓴 것만 봐봐도 이거 되게 음침한 캐릭터잖아. 그렇죠. 너도 밤자식. 나도 그렇게 막 사랑스러운 캐릭터도 아니고. 예. 어찌됐든 이번 전시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10월 1일 날 공개할 사랑 전시를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멘트 몇 개 던져주시고 이제 촬영 끝내버리시죠. 작업이 사실 이제 거의 끝나고 있는데요. 사랑 전시니까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그 가치관을 들고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뭐 어떤 상상을 하고 오겠죠. 사랑은 내 생각이 이런 건데 이 작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오실 건데 제가 생각하는 사랑이 여러분의 가치와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런 것도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구나 이런 뭔가 배우려는 자세로 다가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몇 분이라도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요약하면 보시는 분들에게 배울 자세를 가지고 와라. 아? 아 이게 찌라시 뉴스라는 게 이렇게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약간 은혜하고 너네와 다르더라도 일단 배우러 들어와라. 아니요. 그러니까 사랑을 저는 이제 배우려고 하는데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이게 너무 스포잖아. 그림 내용 너무 다 말하면은 너무 스포기 때문에 네. 그럼 다 마르고 전시할 때 또 더 자세히 그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근데 개인적으로 이번 전시가 되게 기대돼요. 되게 뭔가 좌충우돌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뭐 그림이 아직 사실 솔직하게 다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다들 엄청나게 바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시 때 드는 생각들이 너무 많고 다양해서 개인적으로도 기대도 되게 많이 되고 저도 이번 작업을 하면서 좀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덩달아 되게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저도 왜? 되게 우울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못하는 거를 계속 생각하니까 맞아 나 이거 잘 못하는데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야. 그래서 그런가? 그런 나는 진짜 스트레스가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뭔가 뭐 다른 그림 주제면 그걸 막 빠져가지고 그 생각만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잡혀가지고 이 그림의 주제가 사랑이니까 사랑에 대해 자꾸 생각하게 되고 자꾸 외로운 거야. 내가 그래서 요즘 좀 힘들구나. Yes, you are. 난 진짜 차라리 전쟁 이런 거였으면 좀 더 즐겁게 했을 것 같아. 전쟁보다 사랑이 어려운 것 같다니까.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전쟁 중인 다른 국가가 있기 때문에. 자, 좋아요. 그럼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이제 아까 전시를 기대하기 위한 멘트 몇 개를 부탁드렸는데 네. 너무 이제 그 교수님처럼 말씀하셔가지고 조금 네 나이에 맞게 뭐 뺏기 이런 거 제 나이가 어때서 이제 좀 있으면 사원인데 저희 중에 막내잖아요. 어? 네, 유일한 원장님 몇 살?
초 30대. 아니, 원재님, 원재님. 원장님 말고. 아, 원재 씨도 20대구나. 원재 씨가 막내. 그거 확실히 하세요. 제가 막내 맞아요? 너 막내 아니야. 원재 씨가 막내야. 원재 씨한테 삐끼삐끼 시키자. 원재 씨 큐! 당당 시켜. 막내가 해야지.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하미술 공방의 이하입니다. 자, 이 멤버들 되게 오랜만이다, 그렇죠? 네. 어, 원재 씨 너무 반가워. 그렇잖아. 어, 왜? 나는 안 반가워. 와, 이렇게 차별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은 작가님들에게 나에게 그림은 무엇인지를 좀 여쭤볼까요? 혜진 씨부터 한번 해볼까요? 혜진 씨에게 그림은 뭡니까? 또 다른 나? 또 다른 나? 네. 왜냐면 저의 생각, 감정, 그리고 시간, 노동까지 모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저의 작품이기 때문에 저에게 그림은 그냥 나. 맞아. 그 말 일리 그렇게 있다.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림 한 장 그리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진짜 보통이 아니야. 어마어마하죠. 그냥 볼 때는 어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저도 지나가니고 했었는데 막상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보니까 어 이게 그냥 그렇게 슉슉 감상할 게 아니구나. 맞아. 이거를 알았어요. 진짜 빨리 그려도 한 100시간은 잡아야 되는 거야. 아, 어마어마한 노동이 들어갑니다. 시간도 들어가고 공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한번 그리는데 집중을 또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면 그냥 집에서 누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에너지 충전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또 다시 그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그릴 수가 없는 작업이에요. 체력이 엄청 네. 필요하다니까.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니야. 맞아. 원재 씨한테 그림은 뭡니까? 어, 약간 애증의 관계죠. 애증의 관계? 네. 조금 더 설명해줘요. 어, 이제 그릴 때는 힘들어요. 이런 자료나 아이디어 같은 것도 계속 생각해야 되고 또 그리면서 또 바뀔 수 있고 맞아 그리고 또 그게 너무 힘든데 딱 완성되면 너무 좋아요 맞아 그 한순간 때문에 그리는 것 같아 맞아 네. 우리 어떻게 보면 다들 변태라니 힘들 거 다 알아보고 아니지 그 매력에 빠져든 거예요 아. 그래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 징그러워 정말 자 그러면 이번 전시는 사랑 전시잖아요 그래서 저번에서도 정말 저번 영상에서도 가볍게 다루긴 했지만 네. 이번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번 영상이 조회수가 네. 많이 안 나왔어요. 맞아, 여러분 맞아, 맞아. 좀 봐주세요. 왜지? 관심이 많이 필요해요. 네. 막 혼자서 막 잉잉 울면서 막 미술 힘듦 하는 건 조회수 12,000 나오는데 다 같이 아, 너무 행복해 보여서 그랬나 보다. 아. 그거네. 썸네일이 너무 하게 애하니까 보고 싶지 않은 거야. 다들 좀 엎드려서 울어봐요. 썸네일 좀 따게. 자, 그러면 나에게 사랑이란? 사랑 전시기 때문에. 혜진 씨부터 한번 해볼까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제가 사랑은 그러니까 무언가를 다 아낌없이 날 모든 거를 내어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계속 생각해보니까 그럼 나에게 사랑은 근데 아직 물음표예요. 뭔지 정확하게 그 감정에 대해서 찾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고 그 물음표가 느낌표가 되는 날이 언젠가는 오겠죠. 그걸 향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맞아. 이게 참 어려워. 사랑은 어려워. 진짜 어려운 주제. 원재 씨에게 사랑은 뭡니까? 큰일 났어요. 왜요? 뭐 제가 생각하는 답변이랑 너무 똑같아. 아, 그래요? 그럼 빨리 지금 하나 만들어봐요. 어. 아, 이것도 통했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럼, 왜 넘어가요? 어? 아니, 그러면. 그래도 들어봐요. 말할 네. 기회를 줘야죠. 아, 난 또 원재 씨 힘들까봐 그랬지. 너무 아낀다니까. 두이두이. 아, 마냥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꼭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건가 나쁜 건가라고 하면 잘 모르겠다는 그래서 정말 모르겠다는 맞아. 진짜 알면 알수록 모르겠어. 쌤은 아세요? 나도 모르죠. 그래도 하나 확실한 거는 옛날에는 이제 사랑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면 이제는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아요. 내가 나부터 좀 챙기고 그 다음 내가 좀 괜찮고 완벽해지는 상태가 되면 그 다음 이제 사랑을 찾아 나서고 싶어하는 엄마 아니 완벽해질 때가 있을까요? 없죠 그럼 언제 찾죠? 나는 평생 독거노인 할 거야 나는
뭐 좋은 단어들 많잖아요. 독거노인, 뒷방 늙은이 뭐 그런 거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셋 다 못 찾겠네요. 아 이거 영상 찍는 게 명절 연휴잖아요. 네. 내가 지금 명절 때 엄청 잔소리 들었다니까.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뭔 어떻게 할 거니? 막 이제 저희 저 뭐지? 할머니가 너네 사무실엔 여자 없냐고. 없다. 왜 없어요? 많잖아요. 없다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래서 할머니가 나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내년이라도 당장 죽어질 거다. 손주는 어떤 보여줄 거냐. 내년이면 지금 당장 해도 늦다. 맞네. 그래서 할머니한테 양해를 구했다. 할머니 안 된다. 못 보실 거다. 아우 어떡해. 근데 왜 저희한테만 물어보고 쌤은 대답 안 해주세요? 어 그러네요. 같은 참여 작가잖아요. 아 맞네. 네. 뭐 저희 단체전인데. 응. 약간 너무 MC병이 돋아버렸어. 질문하고 진행 그만하시고요. 자 그러면 자꾸 진행 이하 작가에게 그림이란? 저에게 그림요? 저는 그림을 그리면 생각이 멈춰요. 멈춰요? 네. 그래서 그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잡생각들 뭔가 네, 네. 고민들이 다 사라지는군요. 평소에는 막 이렇게 생각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주변에 못 어울리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 혼자 좀 고립되어 있는 느낌이면 작업을 하는 순간부터 그냥 작업에만 신경 쓸 수 있으니까 그제서야 좀 주변이 좀 보여요. 뭔가 이제 아 내 지금 주변이 조금 지저분하네? 뭐 이런 것들부터 내가 지금 피곤한가 뭐한가? 이렇게 나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림 그릴 때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림을 좀 좋아하고 그래서 저한테 그림이란 그런 거죠. 좀 상호작용? 마음 비우기? 그렇다면 사랑이란? 와... 어떻게 하지? <하실까? 웃음> 나 요즘 이거 너무 힘들어. 사랑이 도대체 뭘까? 그럼 왜 저희한테 물어보셨죠? 아 그러니까요. 아 지금 격하게 끄덕끄덕. 아 나 그래가지고 이제 질문하고 침묵했구나. 사랑이란? 사랑도 종류가 진짜 많잖아. 많죠. 타인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할 수도 있고 어찌됐든 요즘 정말 많이 느끼는 거는 옛날에는 제가 결핍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을 활용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모자르니까 이 사람이 날 채워줄 수 있겠지. 근데 이제 결국 그거엔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저를 사랑하는데 좀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제 사랑이란 뭔가를 채워나가는 과정인데 옛날이랑 다르게 이제는 타인이 필요하지 않고 좀 스스로 채워나가는 과정이다. 독거노인 태클을 타고 있습니다. 원하진 않지만 원하진 않지.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궁금한 거 작업은 하고 계신 거죠? 아 열심히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번 전시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내 작품을 통해서 어떤 걸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이번에 좀 이별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어요. 사랑인데요? 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남자와 여자 어찌됐든 누군가 만나서 끝이라는 게 있잖아요. 끝이 항상 있죠. 네. 저는 늘 못했던 게 이 끝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좋은 이별을 원하지만 좋은 이별은 사실 존재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박이 터지게 싸우든지 아니면 조용히 싸우든지 뭐가 됐든 안 맞아서 서로 확 멀어져야 되니까 연애라는 건 어떻게 보면 조건부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나한테 되게 좋은 마무리일까? 그래서 이제 다들 사랑의 과도기 그리고 시작점을 얘기한 것 같으니까 저는 이제 그 마무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죠. 저희 작품을 꼼꼼히 살펴보셨군요. 그럼 그럼. 맨날 보시. 뭔가 간파당한 느낌인데 불리한 싸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을 때 저의 감정들을 조금 천천히 발물이하고 있죠. 네. 작업 빨리 해야 되는데. 시작은 하셨죠? 시작만 했죠. 다행입니다. 난 너무 바빠. 미쳐버릴 것 같아. 너무. 10월 1일 날 이제 사랑전시 단체전 저희 영상으로 하는 첫 번째 단체전이다 그죠? 네. 그래서 다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10월 1일 공개될 겁니다. 안녕. 안녕. 머리 박고 인사하고 끝내자. 같이 박으시죠. 좋아 오늘 같이 박아보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